사카리우스 3인방 중 첫 번째 연기자로 변신한 신성우. 5년 만에 복귀하며 여심을 사로잡은 윤상. 역대 테리우스 중 가장 활동이 뜸했던 세 번째 남자. 90년대 초 내가 아는 한 가지로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이덕진 씨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진짜 좋아했었어요, 이덕진 씨. 긴 시간 추적 끝에 서울의 한 녹음실에 이덕진 씨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제작진. 진짜 궁금하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 저기 앞에 계세요. 어? 어디요? 이쪽이요. 얼마나 변하셨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 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가수 이덕진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따로 지금 계획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배용준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맞다. 손호영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잘 잊혀져도 노래는 낫더라고요. 눈이 선하게 생기셨어요. 1991년 1집 타이틀곡 내가 아는 한 가지로 데뷔한 다음 해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연말 가요 대상을 받은 이덕진 씨. 그 인기의 후폭풍 또한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가는데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앞에서 여학생들이 막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막 한 수십 명이 막 달려드는 바람에 대화하는 목소리만 듣고선 알아가고선 막 달려들고 막 그래갖고 정말 인기가 많죠. 우월한 몸매와 더불어 고마운 외모까지 갖추며 당대 최고의 CF 스타로도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신세대 감각파를 위하여. 맞아요. 화장품. 하지만 1집 이후 발매한 두 장의 앨범은 연이어 고배를 마시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 보여주셨구나. 그때 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안 그래도 그때 제가 좀 저도 몸이 안 좋았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예요. 사실 아버지는 저한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지주셨는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굉장히 충격이 컸었어요. 진짜 굉장히 충격이. 한동안 모습을 볼 순 없었지만 여전히 현업에서 후배 가수들을 양성 중이었다는 이덕진 씨.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 봄 정도에 지금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락밴드로 새롭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하시네요, 목소리인데. 기존의 이덕진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덕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면 정말 좀 반갑게 맞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